저는 2023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해왔는데 제 채널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영상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구독자가 100명 이상 증가하였고 시청시간도 550시간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효자 노릇을 하는 영상입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번 다른 콘텐츠에서 유튜브 쇼츠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많은 유튜버분들이 쇼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역시 쇼츠 관련해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유튜브에서 쇼츠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썸네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쇼츠의 썸네일 적용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쇼츠에 썸네일 넣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왜 같은 내용의 영상을 또 업로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유튜버가 같은 주제의 영상을 업로드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기존의 내용이 업데이트였거나 다른 방법이 있거나 이번 영상은 기존에 알려드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한국 최초, 심지어 외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을 때 빠르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러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제가 업로드하는 흥미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우선 쇼츠의 썸네일 적용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쇼츠 썸네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PC가 아닌 스마트폰에서 업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어플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쇼츠 동영상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업로드할 영상을 선택하거나 촬영합니다. 마지막에 영상을 일단 비공개나 일부 공개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상단의 이미지에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래 타임라인의 슬라이드를 이동해서 썸네일로 사용할 장면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장면이 썸네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일반적인 쇼츠 썸네일 설정 방법입니다. 간단히 기존 쇼츠 썸네일 넣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한국 최초로 공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쇼츠의 시청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작과 끝을 반복되게 루프 형식으로 쇼츠를 제작하라는 팁을 많이 듣게 됩니다. 루프 형식의 쇼츠 영상은 시청자들이 영상이 끝난 줄 모르고 계속 플레이하게 만들어 시청시간 증가 및 이탈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쇼츠의 썸네일은 일반 영상처럼 별도의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일부분을 지정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쇼츠의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 1초 이상의 이미지를 영상의 앞이나 뒤에 삽입하게 되면 루프 형식의 쇼츠를 제작할 수 없습니다. 썸네일 이미지 때문에 영상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시청자가 영상의 끝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쇼츠 썸네일 지정하는 것까지는 동일하게 진행해 주세요. 다음으로 PC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로 접속합니다. 방금 업로드한 쇼츠의 세부 정보로 들어가서 편집기를 시행합니다. 유튜브 편집기는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도 모자이크 및 영상 자르기가 가능한 기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링크로 확인해주세요. 자르기 및 컷을 선택하여 썸네일로 지정한 구간을 설정해서 자르기를 하고 저장합니다. 영상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확인해보겠습니다. 분명 썸네일이 보이지만 영상을 계속 시청해도 썸네일은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썸네일도 적용하면서 반복적인 영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썸네일로 사용할 이미지를 영상 제작 시 2초 이상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간을 선택하여 썸네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쇼츠 업로드 시 음악을 삽입하면 안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쇼츠의 저작권 문제 없이 인기가요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쇼츠 업로드 과정에서 음원을 사용하게 되면 유튜브 스튜디오 편집기에서 자르기 및 컷이 비활성화가 됩니다. 세 번째, 지난 쇼츠 썸네일 업로드 영상과 마찬가지로 한번 썸네일을 지정하면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 제작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부득이 수정해야 한다면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 후 새로 업로드해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외 잘 알려지지 않은 유튜브 쇼츠 썸네일 넣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을 때 빠르게 적용하여 여러분의 채널 성장에 이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영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고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